안녕하세요. 뮤지컬 마이 버킷리스트의 강구 역을 맡은 이지호라고 합니다. 지금 시간이 6시 40분. 전 오늘 영흥도에 배낚시를 하러 갑니다. 이지호의 버킷리스트. 영흥도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자. 배고픈데? 아. 아, 재밌겠다. 좋다. 재밌겠다. 현지 시간 9시. 이제 배에 승선합니다. 우리가 탈 배는. 바라밤밤밤. 일광호. 일광.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. 지금 계속 배 타고 이동 중이에요. 저런 섬에서 집 하나 지어놓고 평생 낚시하면서 살고 싶다. 진짜 좋다. 와, 저 뭐예요? 저 개나리. 아, 진달래. 철쭉이고. 낚시를 시작했어요. 제발 잡혀라. 와, 드디어. 어우, 진짜 안 빠져. 지금 5시간 만에 득템인데 기분이 어떠신가요? 아, 미칠 것 같아요 지금. 드디어. 와, 씨. 와, 이제 낚시 마치고 집에 돌아가요. 오늘 낚시에서 잡은 물고기예요. 빠바바밤빰빰. 이제 이걸로 회 뜨려고 하는데, 회를 떠보고, 회는 처음 뜨지만 회 한번 떠보고, 그리고 매운탕을 끓일 거예요. 이게 이것은 뭔가요? 이건 놀래미고요. 네. 이거는 우럭입니다. 이 큰 우럭은 제가 잡았죠. 뿅. 마이크 테스트. 하. 저. 날 찍어야 되나? 날 찍어야겠지? 당신은 나의 최고의 팬이야. 어둠 속으로 내 몸을 던져, 허공 속으로 내 몸을 던져. 자, 지호 배우는 어떤 사람인가요? 아, 이지호 배우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잘났어요. 아니, 충분히 잘났어. 또 뭐 있어? 빨리 말해봐. 아, 너무 뭐 매너 있고 연기 잘하고 뭐 바랄 게 뭐가 있어. 멋있는 배우죠. 어떤 부분이 멋있어요? 아, 잘생겼는데 연기도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, 아니 그냥 배우로서 좀 매력 있고, 그니까 남성으로서 매력이 있는 게 제일 큰 것 같아. 그러니까 사람 자체, 배우로서의 매력. 사람 자체가 매력이 있다. 사람 자체가 매력이 있는 게, 그게 관객들한테 느껴지니까 그게 좀 배우로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. 굉장히 여리고 착해요.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다르게 겉으로는 되게 굉장히 강하게 강렬하게 생기긴 했는데 속마음은 되게 여리고 착하고 배려도 많고. 이제 한 30분 있으면은 또 시작하는데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조영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굉장히 많이 재밌는 것 같아요.
지호 형은 아무튼 좋은 사람입니다. 글쎄요, 뭐 잘할 때 그래도 가장 뭐 믿을 수 있고 잘할 때 알았지만 가장 좀 제가 많이 기대했던 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자나랑 탱크여서 더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. 자나! 네, 지금까지 지호형이랑 되게 잘 지내고 이번에 마이 버킷리스트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페어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그러면서 일단 그냥 배 낚시를 가는 게 낚시 가자. 네, 그렇고요. 아무튼 함께하는 시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고맙고 아무튼 좋은 형입니다. 네. 잠깐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. 잘생기셨어요. 네, 또 아래층 오셔가 좋아해요. 그래요? 누구예요 아래층 오셔가? 누군데? 누구? 수정이. 그래요? 네. 난 뵌 적이 없는데 누구시지? 아래층 오셔? 사인해주세요. 그래요? 아이고 꼭 사인해드리겠다 전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.